특수목인데 요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특수목이에요. 안 돼요. 얘는 모목이잖아요, 그죠? 모목이 일자로 쫙 커갖고 이렇게 해갖고 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저처럼. 근데 요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잘라. 힘이 이렇게 분산돼 버립니다. 목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이걸 다 자르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최대한 붙여서. 네, 딱 붙여서. 다 잘라요? 네. 아, 다 잘라줘야 돼? 네.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만약에 그런데 술이 나는 걸 훅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겠죠? 그렇죠. 어릴 때는 그냥 첫 해에 얘를 그냥 안 나오게끔 처음부터 붙어버려요. 아, 처음부터 다 잘라야 돼. 첫 해는 안 잘라요. 붙어요, 붙어. 손 나는 걸 못 나게 붙어, 그냥. 묘목 올라오면, 묘목 전부 다 잘라. 다 잘라. 나오는 거 다 잘라버려요. 예. 네. 네. 용도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는 뭐예요? 이거는 모가요. 모가. 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야만 놔두는 거 끝에만. 아, 네, 끝에만.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딱 일자로 딱 걸렀잖아요. 네. 그럼 야가 야를 갖다 이렇게 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 지금 이제 수행 잡는 그 공부입니까? 아, 예. 수행이 아니고 이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천 원짜리가 되느냐, 십만 원짜리 되느냐, 백만 원짜리 되느냐, 요걸 따로 안 자르고 차이 나요. 나도 오시면 따로 다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봄에 하는 게 좋습니까? 가을에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뭐, 계절에. 가을에 물 내렸을 때, 11월, 하수이나 뭐, 이제 하는 제일 낮이죠. 봄, 1월 땅 굴리고 딱 바라는 게 최고 좋아요. 아, 1월. 봄 되기 전에 겨울에 하면은 그러니까 물 오르기 전에 겨울에 하면 타드가요. 아, 타드라 타드가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곡을 이런 거를 좀 닦여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렇게 일단 이렇게 돼야 돼. 요거 살아야 돼. 저쪽으로 가봅시다. 작년에 키웠으니까 2년 됐어 버더라요. 그러니까 요 어떤 걸 보면은 밑에가 깨끗하다는 거죠? 덜 자란 거예요. 세력이 좁은 애는 옆으로 퍼진다. 옆으로 퍼졌어. 가지가. 세력이 약한 애는 안 퍼진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외대를 만드는 거예요. 외대. 이거는 뭐냐면 원료가 모가예요. 모가 나무에 대가 막 지금 막 모가 써갖고 다 있잖아요. 네. 걔를 딱해서 딱 숟가락 퍼면 씨가 막 나와. 걔를 뿌린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었죠. 아, 여기 밭에다 바로 뿌리신 거예요? 직파. 아. 그럼 얘를 갖다가 2년 키우면은 원래 키우면은 얘가 이걸 잘라주고 나면은 키가 제 키만해져요. 저기죠, 저거. 저만해져요. 그럼 제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럼 막 고기 이렇게 멋있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주고 안 잘라주고. 그러니까 도로가에 뿌려져 있는 뭐가 갖다가 요 한 그루 근데 요 침주가 되잖아요. 발아잎이 뭐가 굉장히 좋습니까? 80-90% 나와요. 아, 이거는, 네. 이렇게. 근데 특수목 중에 뭐가 차지하잖아요, 그죠? 네. 멋있더만요. 어디야, 저기. 15% 나와요. 네. 뭐가 쉬잖아. 뭐가 쉬. 아, 얘가, 뿌리가. 그 뭐 다른 거 뭐 쓰고 갖고 뭐 하는 건 아니면 바로 그냥 집어 그냥 뿌리는 거 그냥. 아, 아무 그거든. 잘 자라요. 예를 들어 뭐 약을 뭐 첨가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커요. 이게 모가가 너무 잘 자라요. 근데 모가 가지가 좋으니까 많이 잘라. 그렇죠. 다 잘라. 잘리게 많이 잘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무가 그냥 그거는 네. 막 다 잘라내피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자르다만 바로 그냥 집 팔아야 돼요. 뭘 집 집을 팔아야 돼요? 네, 골라줘야 되잖아요. 못 자른다 그만큼 자르면 집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종을 키우는데 내가 모종을 살려면 몇백을 줘야 돼요. 근데 이거 몇천 줘도 되는데 그냥 시 갔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자격이 되니까 훨씬 차이가 나요. 내가 키운 거니까 믿을 수 있고 이상인데 한 몇 달 지나면 여름이 되면 얘가 채소 보내도 제 키만은 있어요. 풀 관리만 해주면 돼요? 아니면 뭘 뭐 좀 풀 관리해주고 그럼 그러면 또 보는 거예요. 아 저런. 혼자 황도신을 좀 외로우시게 하. 그런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그죠? 체력이 좋잖아요. 네. 이게 있고 뭐가 이 바다가 뼈가 바로 깊어야 되게. 1년이요. 그래서 2년 키우면 이제 키가 이만해져요. 그럼 쟤를 갖다가 저렇게 해서 정식을 저도 저것처럼 쟤를 근데 공을 잡는 거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열 개씩 준비하세요. 그럼 얘가 몇 년 만에 3년 되면 이만해지잖아요. 그럼 이만해지는 게 그러면 저게 막 같이 키우면 제가 막 열리면 같이 5년 되면 혼자도 없어요. 그 외에서는 모종이다. 근데 모종을 살려면 내가 몇백 드리는데 뭐 가서 막 빠개 사나이 맞추고 가서 딸려도 씨가 몇천 개나 그러고 이제 풀 대강 막갈래 하고 처음에는 풀 매주고요. 나중에는 내가 크기 때문에 풀이 없어요. 그 몇 월에 파도 3-4월에 3-4월에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대비 있잖아요. 한대로 치면 한 대비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고 지금 저기 있던데 저기 히타를 설치하면은 아웃이 되는 거예요. 아웃하고 안 하고 이게 1년인데 이게 2년이에요? 네. 아 그러면 올해 이거를 이렇게 옮겨 심을 예정인가요? 그렇죠. 올해 가을에 잡을 때 이제 이래 갖고 잡아 새끼네. 저도 그래. 저도 그러면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독을 잡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이, 얘가 굵으니까 힘든데, 네. 저거는, 그냥, 얘는 할 때 보면 이렇게 간격이 이만큼 펴서 하니까 굵어지고. 그렇죠. 쟤는 간격이 얇으니까 어떻게 되면은, 가늘면서 쫙 굵어가는 게라. 그러니까, 얼른 복닥 열면 좋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복닥 잡는 게라. 그런데, 1년 지나면 쟤들도 커지잖아. 네. 그렇게 해서, 복잡기에서 이렇게 하는 목을 예쁘게 잡혀야 돈이 비싼 나무가 되니까, 독수목으로. 그래서. 심미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오후에 디자인을 하는 거야. 아, 그 디자인을 갖다가 드로잉만 배워놓으면, 아! 이것만 배워놓으면 나중에 하지 말아야 해도 그냥 저렇게 그 막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아,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뭐, 상품 가치가 달려면 몇 년을 키워야 돼? 3년. 3년. 이게 2년이니까, 거기서 뭐, 3년 아니, 하면은. 얘는 국잖아요 벌써 열리지가 돼야지 그게 뭐 2년이면 된다고 2년이면 돼요? 네. 붓고만 놓으면 시 뿌리고 2년 자, 그럼 가겠습니다 예.